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하마터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. 다행히 슈퍼맨 같은 아빠의 활약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. 무슨 사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. 미국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인데요. 한 남성이 주차된 차 앞유리창을 쇠막대 같은 걸로 두들겨 깨고 있습니다. 점점 금이 가고 있죠. 그러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앞유리창을 열심히 부숩니다. 사실은 차에 갇힌 갓난아기를 구하는 현장인데요. 이 남성, 아기의 아빠로 깜빡하고 차에 아기를 두고 내렸다가 차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온 겁니다. 설상가상으로 열쇠까지 차 안에 있었다고 해요.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너무 늦지 않게 유리창을 박살내 아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었는데요. 아기가 얼마나 차 안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한 햇볕을 받으면 차 내부가 순식간에 8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.